이제 그러면 이번 과에서는 8비트 스트로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고 리듬 악보를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저랑 같이 차근차근 리듬을 느끼면서 소리로서 한번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가지고요 이렇게 줄을 눌리지 말고 이렇게 슬쩍 얹어만 주세요. 얹어만 주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이런 걸 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한번 1번 리듬부터 차근차근 저랑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까 이때까지 했던 4비트 다운 스트로크 할게요. 1, 2, 3, 4 1, 2, 3, 4 여기까지가 4비트고 두 번째 8비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다운에서 중간에 손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다운을 하기 위해 손이 올라올 때 그 중간에 업을 이렇게 쳐주는 건데 같이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8분음표가 되는 거예요. 8비트로 이것이 8비트인데 같이 한번 쳐볼게요. 따라 해보세요. 1, 2, 3, 4 이게 바로 8비트예요. 별거 아니죠? 네. 자, 이걸 가지고 칠 때는 치고 안 칠 때는 안 치고 치고 빠지기 네. 하면서 또 새로운 리듬 어떤 리듬의 패턴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데 3번 리듬 첫 번째만 4분음표로 치고 나머지는 다 8분음표로 치는 3번 리듬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1, 2, 3, 4 네, 마지막으로 4번 리듬입니다. 4번 리듬은 이음줄을 붙여서 헛손질 해서 리듬을 하나 빼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2번과 3번 리듬, 그러니까 3번 리듬의 다운 스트로크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뭐 말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소리 듣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한번 뺄 때 소리를 읏이라고 표현해서 딴 따다 으따다다 딴 따다 으따다다 소리를 한번 쳐볼게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1, 2, 3, 4 딴 따다 으따다다 딴 따다 으따다다 딴 따다 으따다다 딴 따다 으따다다 소리로 기억하세요. 그냥 치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려고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한번 칠 수 있게 되면은 잘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잘 모르시겠는 분들도 처음부터 돌아가서 차근차근 1번 리듬부터 연습해 보세요.